활동에 뭐 시간 여행자, 로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딱한 가지 수식어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되고 싶으신지? 한 가지 수식어요. 얻고 싶다면 사실 좀 로판 이런 거 스스로가 좀 약간 못 견뎌하는 아유, 그래요? 아유, 그런 게 저는 있어가지고 로판밖에 안 떠오르는데.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좋은 수식어임에는 네, 동의하고 있고요. 한 가지 수식어 얻는다면은 좀 판타지라는 그런 게좀잘 어울리는 앨범인 것 같아서 네, 그 수식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로판으로 할까요? 네. 네, 좋습니다, 기자님. 로맨스, 판타지, 비주얼, 로판 비주얼로 네, 정했습니다. 우리 많이 1년 만에 새 앨범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진짜 기자님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기 와준 기자분들도 네, 조금씩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새 앨범 블랙 페이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